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드라마 영화를 넘어 이제는 그 중심에 K-POP과 한류 아이돌이 있습니다. 신인 아이돌에서 한류 아이돌로 거듭난 보이프렌드. 그들은 아이돌 명문 W사관학교를 통해 세계를 뒤흔들 인재로 거듭났습니다. 실로 우수한 성적으로 W사관학교를 졸업한 보이프렌드. 그런데 여기 그들의 뒤를 이을 녀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힙합 정신으로 가득 찬 그룹 MIB가 그 녀석들입니다. MIB는 타이거 JK, 윤미래, 리쌍 등이 속한 대한민국 최고 힙합 레이블 정글 엔터테인먼트에서 2011년 내놓은 4인조 힙합 그룹입니다. Girls Dreams Money라는 후기 인상 깊은 GDM으로 활동했지만 글쎄 대중들은 그들의 얼굴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일찍 때 GDM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그럼 뭐예요? GDM이 우리 애들 노래인지도 잘 모르는데. 아니 애들을 모르니까 앨범을 나와도 노래를 안 듣잖아. 노래가 좋으면 뭐해? 대중들이 들어주질 않는데. 이번에 나올 싱글도 걱정이다. 응? 부장님, 그러면은 W사관학교로 보는데 거기만 나오면 글로벌 아이돌이 된대요. 거기 나가서 인지도를 확 올려보는 건 어떠세요? 아이돌? 우리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애들 뼛속까지 힙합인데. 여기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공평한 짝이 있을 때 수컷들은 영역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같은 목표가 생기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수컷들도 금방 태도가 변하는군요. 일어나! 수면 상태에서 막 깨어나는 중이지요. 일어나! 몇 시야 지금? 일어나 빨리. 좀 차려. 노란 머리인 이 녀석 이름은 오직 리더입니다. 팀에서 듬직함을 맡고 있지만 글쎄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요. 여기 친구는 강남 MIB의 유일한 싱어입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어쩐지 허술해 보이는군요. 학교 가야 돼 지금. 오늘부터 학교 간다는 거 들었잖아. 야 일어나. 무슨 학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크린 요주인물처럼 보이는군요. 이 길다란 친구의 이름은 심스. 이 외모로 막내입니다. 나이가 졸업했는데? 중고등학교를 힘들게 졸업했고 많이 오늘 학교를 왜? 한 번만 헹궈. 야 이거 빨리. 뭐야? 유치원가요? 유치원? 야 이거 빨리 친구야 좋다 이런 거 봐. 사이즈가 이게 힙합이 아니야? 아직 비몽사몽한 네 명의 수컷. 녀석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들을 실은 차가 의외의 장소로 들었습니다. 녀석들 언짢은 표정이 역력하군요. 이곳은 바로 최고의 아이돌을 육성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 W사관학교입니다. 서울대입니다. 이곳엔 벌써 털을 잡은 강자들이 있군요. 태국어 우리 예습 한번 해볼까요? 네. 돈 필요 있어요? 네. 일본어 인사 일단 일본어 안녕하세요 뭐예요? 선생님 네. 태국어로 네. 현실이 어딥니까 아세요? 헝남 유기다이 와 선생님 잘 야 근데 여기 왜 책상이 몇 개 더 있냐? 뭐지? 어? 이름도 써 있는데? 강남? 강남 땅부자? 여학생들인가? 강남사는 여학생.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또. 언제 언제? 근데 벌써 지각하냐? 들어와 봐. 노는 형자. 고발. 내가 한 머리 스타일이잖아.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들도 역시 새로운 스쿼트에 출연해 긴장한 듯 합니다. 지각하셨네요. 자리 있지. 앉으면 되나? 네, 앉으시면 됩니다. 풍성하게. 제 얼굴이 굳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해지고 다리도 모아지고 손도 모아지고. 어깨를 묶기. 근데 왜? 전학생인데 교복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그 교복인데. 그러니까. 잘못 꽃도 달려 있는데 꽃. 드라마 찍다 오신 것 같은데. 전학 드림아이. 예, 드림아이. 기린 예고로 전학 가죠 여기. 대형 뭐라고 해서 선다. 선생아, 우리가 선배 못가게야. 당당하게 얘기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왜 시험 본다? 모르는 지금 상황을. 녀석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되게 하시라니 왜 우린 영철쌤인 거야? 비슷해주세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사관학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맡게 된 지예라고 합니다. 저희 W사관학교에서는요 노래와 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에게 필수가 될 수 있는 애교, 연기, 예능 등 모든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저희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예쁜 여자 선생님 한 명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노력해서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부르고 시작해볼게요. 네. 정민군? 네. 동현군? 네. 네. 새로운 전학생이 좀 많네요. 오지군? 네. 강남군? 예. 네. Yeah. 심스? 쏴. 네. 크림군? 예. Yeah. 보이프렌드는 지난 시간에 김영철 쌤으로부터 많이 배웠죠? 네. 네. 많은 것을 배웠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MIB는 오늘 첫 수업이긴 하지만 잘 따라와서 우리 모두 좋은 아이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한번 해요. 예.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아이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얼굴. 춤과 노래. 얼굴. 사방사방함이 되게 아이돌의 특징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애교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요. 네, 보이프렌드 친구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신감 있게 해야 돼, 뭐든지. 그쵸. 네. 잘 배웠네요, 지난 시간에. 네. 과하게 해줘요, 과하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교 시작. 선생님, 사랑해, 매우 필요합니다. 모범생 같고요. MIB가 전학생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갈게요. 야, 막내야. 막내 맞으신 거죠? 예. 네. 막내 맞으신 누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광경이군요. 빨리 들어가시고. 아, 우리 애들이 뭐 어때서요? 예? 정글에서 우리가 엄선해가지고 비주얼적으로 뽑은 애들인데 애들도 자세히 보면 샤방샤방하고 좋아요. 학교에 참아갖고 긴장해갖고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태도가 되게 불량해서. 근데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애교로 일단 보여드리고 만족하신다면 오~ 오~
잘했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MIB 혹시 전에 학교에서 애교가 뭔지 배웠어요? 아니요. 안 배웠습니다. 네. 어, 안 배운 것 저희는 같아요. 저희는 네. Girls Brings Money 배웠어요. 네? 여자! 여자! Brings Money! 애교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아이돌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춤! 아, 그 아이돌 그룹에 딱딱 맞는 그런 화려한 칼 같은 군무가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춤을, 군무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좋아요. 오! 이런,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B 군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저희도 있죠. 저희도 있죠. 군대 무사. 자. 하나, 둘, 셋, 넷. Girls drinks money. Girls drinks money. Girls drinks money. 마마 money money. 해준다. 마이비는 약간 칼 같은 군무라기보다도 율동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학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돌들은 뭐 춤, 뭐 군무, 애교도 중요하지만은 다재다능한 게 또 매력이잖아요. 요즘 보면은 TV 드라마에 그 아이돌 친구들이 주인공을 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보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연기요? 네. 아, 복습하고 해볼까요, 그럼 저희? 그냥 한번 네, 나와서 아,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을 그리 걱정하느냐? 내가 다른 여인을 품을까봐 걱정하였던 것이 아니냐? 서인 연기 감히 아침까지 곁에 있어주겠노? 편히 잠 들 수 있을 것 같구나. 가자 심심. 기대하겠습니다. 누가 너더러 마음대로 떠나라 허하더냐 말해보라. 소임을 다했으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사옵니까? 누가 소임을 다했다며? 전하께서 필요하신 이는 소임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신 것은 전하이옵니다. 멀어지는 명한 적도 없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네가 짜이지 그저 명지나 나를 장치하여 멀지 마라 버리는가. Yeah, that's why. 누가 너더러 마음대로 떠나라 하더냐? 와, 말해봐라. 소임을 다하였으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녀석은 아직도 말을 배우는 중인가 봅니다. 명하신 것은 전하이시옵니다. 멀어지나 명한 적도 없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니가 그 아이인지 그 정어인지 나는 혼란 없다. 허니 내가 이분을 잠재할 때까지 감히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어명이다. 오늘 너무 잘 봤어요. 애교도 보고 춤도 보고 연기도 봤는데 역시 그 보이프렌드 친구들은 정말 우리 A클래스에 맞는 인재들이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최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MIB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A클래스에 있을 만한 실력이 아직까지 쌓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 A클래스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A클래스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수업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
녀석들의 보금자리로 딱 어울리는 곳이군요. 이제부터 그들은 여기서 냉혹한 아이돌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녀석들 전의를 상실하고